어떻게 과장은 나보다 맨날 늦어? 아직 지각 아닐 텐데요, 과장님. 앞으로 일찍 일찍 다녀요. 쟤 때문에 일이 안 돼. 오늘이 그날인가? 괜히 신경질이 세. 이따가 점심때 중에서 가게로 나와요. 어제부터 사무소까지 계약하게. 왜 대답이 없어요?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. 무슨 생각을 더 해요? 응? 하루가 여삼주를 기다려왔던 양반이. 아 글쎄 생각을 해보자니까. 당신 어제 진진이가 한 소리 했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? 아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요. 뭐가 아니에요? 내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아주 술 마시고 깽판지기더니 자식이 한 소리 했다고 금방 꼬랑지 내립니까? 자식이 이렇게 무서워요? 아 어이 다녀와. 자식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애비 노릇 좀 할 것이지. 모니터 내용이 아주 좋으네. 프로그램 대박났다고 난리예요. 안진 씨 축하합니다.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. 여기저기서 짜집게 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. 양념에 고춧가루가 안 끼면 맛이 나니? 진진 씨, 이거 팀장님 방에 갖다 놔요? 네. 라면방에서 뭐합니까? 이게 어떻게 여길 있어요? 주인 찾아왔나 보죠 뭐. 팀장님, 내가 여자한테 보석을 꽤 많이 선물해봤는데 말이에요, 사람도 궁합이 있지만 보석도 궁합이 있대요. 그래서 누가 한번 찍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잘 팔리지가 않는다고 하더구만. 그래서요? 그러니 어쩝니까.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내가 보관해놓을 수밖에. 진지 씨 마음 여기는 서랍안에 같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기억해요. 거기 누구세요? 예?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 앞을 이렇게 기웃거리세요? 아 예 죄송합니다. 저기 집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. 누굴 찾으시는데요? 예? 김덕팔. 김덕팔?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. 아 예 아마 그러실 겁니다. 사실은 저도 네?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네. 오나 저기요. 네? 저기 책을 떨어뜨리셨는데요. 아. 어머나 이 시집 T.S. 엘리엇의 황무지네요. 아세요? 그럼요. 4월은 잔인한 달.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. 뭐죠?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. 아 맞아요 맞아요. 이제 생각나네요. 시를 좋아하시나 봐요. 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황무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죠 맞아요. 아 참 이거 아, 네. 아 비디오 빌려오시나 보죠? 아 예, 제가 명화를 좀 즐겨보는 편이라서. 아, 명화 좋죠. 제목이 뭡니까? 아, 초면에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. 아, 네. 죄송합니다.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. 네, 그럼 안녕히 가세요. 네, 아가씨.
이건 작년에 브로드웨이에 올랐던 작품인데 무대 미술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었어요. 야, 이 정도면 그 비용만 해도 상당할 거야. 아, 설마 이렇게 욕심내는 건 아니지? 왜 아니에요. 그래도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. 아, 이런 디자인은 우리 무대에 어울리지가 않아. 그러니까 어울리게 선배가 해주면 되겠네. 아무튼 이 연출자의 주문은 그렇습니다. 우리 밥 먹으러 가요. 어디 갈까? 오늘은 내가 살게. 선배 단골집. 어제 거긴 말고요. 아, 하필 왜 내 단골집이야? 지금부턴 선배 단골집 주인들을 하나하나 포섭해 놓으려고요. 줄이야. 어머, 아빠. 그 선배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니?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야. 나 이런 기분 처음이거든. 어머나, 또 뵙네요. 백석의 나타샤가 그쪽 분을 닮았을지도 모르겠고. 감사합니다. 영화 일을 하시나 보죠? 영화 감독이에요. 아, 앞으로 우리 남자끼리 자주 만납시다. 그 나 팀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 때문에 장호 그 친구 사버린 거 아니냐고. 이 엄마가 김치 장사한다는 얘기 안 했어?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마로니에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거든요. 예술도 돈 없으면 하기 힘든 거 아닌가? 그림 그리는 게 무슨 죄입니까? 제가 재지으려고 그림 그려요?